우리는 흔히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인생을 안다,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안다는 말은 인생에 대한 모든 지식을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살면서 처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적절한 처신법을 안다, 자신이 처한 각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지식적인 암보다도 지식을 몸으로 체득한 암,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도 아는 암을 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 사는 법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는 인생을 다 아는 사람이다. 인생에 대해서 도가 튼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마라는 식의 큰 소리를 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뱉은 것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 순경과 역경의 인생길을 반복하면서 배운 삶의 지혜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배운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라는 뜻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웠다는 말은 학문적인 배움이라기보다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웠다, 삶을 통해 체득했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 배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상황들 중에 모든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이 양극단에 있는 두 대조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낮고 천한 위치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도 처할 줄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던지 모든 것이 갖춰진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던지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은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비밀이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 스스로 터득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 항상 좋은 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할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로 침을 당할 정도로 비천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성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삶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도의 모든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도의 삶을 계획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도의 삶을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삶의 배후에서 성도에게 선을 행하신다. 언제나 좋은 것만을 행하신다. 불변의 사랑만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경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성도에게 가장 적절한 상황을 주심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부유한 상황뿐만 아니라 가난과 궁핍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환경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난과 궁핍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성도는 결코 해를 입지 않으며 다만 그것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이며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익한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한 처지가 되었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우쭐대거나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이 많다면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 그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와 그 형편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형편이요 또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변화에 일희 일비하지 않고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언제나 평안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 자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사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환경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모든 환경은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요 수단이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그 형편에 자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재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자신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은 단 하나도 불평할 것이 없고 불만 가질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뜻에 따라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배부를 때도 주시고 배고플 때도 주십니다. 풍부할 때도 있게 하시고 궁핍할 때도 있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이 머리로만 들어서는 결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신비한 지식, 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순경을 통해 현실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역경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로 연단시키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몇 년 더 빨리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 통과했던 모든 삶의 여정들은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불변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너무 좋은 기회가,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또 회개를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인도하신 경향의 40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을지로 개척시대부터 고생의 연속이었지만 없는 중에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IMF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비를 보냈는지요. 이 부자가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요. 이 40년 동안 인도하셨음을 고백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을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공부하는 자녀를 둔 우리 자녀들 책상 머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시합을 앞둔 크리스천들이나 수능 시험을 앞둔 SFC 운동원들이 자주 되새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 당장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 없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내 실력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 나눴던 11절과 12절에 이어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다,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맞게 나는 행동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한 본문의 참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곳곳을 누비며 참 많은 기적을 손수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허황된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기적이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바울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대다수의 경우 기적이 없이 모든 상황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자족하면서
감옥에도 찬송을 하면서 늘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골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서 주시는 다양한 상황을 감사히 받으며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으니 감사히 받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잘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잘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풍부에 처하게 하시든지 비천에 처하게 하시든지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잘 적응시키는 사람, 고난을 만나든지 순정한 길을 만나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인생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족과 감사 그리고 적응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상황일 때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 희생하고 사명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요 또 내가 처한 상황이라 생각이 될 때 그에 걸맞는 충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사명에 자족하면서 어떠한 충성을 요구하시든지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시든지 그에 합당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하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되면 매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일 때문에 굶어야 하면 굶기도 하고 목숨을 요구하시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현실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울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경향의 40년은 주님의 은혜에 항상 자족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에 맞게 힘을 다해 열심히 해왔더니 강서구청 사거리에 이렇게 큰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돈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100원부터 동참하기 시작했더니 5대양 6대주에 수만 명의 구원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 대학부 운동원이 이런 글을 대학부 주보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원은 경향교회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경향교회 장로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장로가 되실 무렵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가 되시면서 자신의 삶에 여러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핸드폰 요금을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향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환경에 이 운동원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충성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나 역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서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양식으로 삼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경향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헌신하시는 51에서 54 남전도 회원 여러분, 40대 초반으로 교회의 중진, 미드필드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전 40년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신 사명을 무겁다 하지 않고 자족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오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되새기시면서 다음 40년의 스타트를 끊는 이 시점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이 몇 년이 지나고 다음번 임직식이나 아니면 그 다음번 임직식 때는 성도이신 분들은 장립집사로, 장립집사인 분들은 장로로 비택을 받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든지 선두에서 감당하는 능력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쓰임받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능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사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와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때그때 주시는 모든 사명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서 감당하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적합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작한 보리떡 운동에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지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인내하며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 또한 인도하셨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내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마지막 사명, 보리떡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명을 요구받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경향의 첫 40년을 마무리하는 사명으로 주신 보리떡 운동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상황에 만족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체험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범사에 자족하며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가능한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